신림동에서 이런 방 처음 봤습니다.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. 건물 자체는 신축급으로 매우 깔끔합니다. 자, 보시면 매우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깔끔합니다. 임대인분이 투룸이라고 해서 왔는데 투룸은 아니고 1.5룸으로 봐야 되나? 1.5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계단이 있죠? 계단 타고 들어가면 이게 복층도 아닌 것 아닌데 복층 개념으로 봐야 되나? 일반 원룸이 하나 딸려 있고 여기 따로 다락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다락 공간이 중요한 건 작지가 않아요. 또 이건 참 이거 저는 복층을 잘 안 가는 게 계단이 너무 높아요. 계단이 너무 높아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좀 무서워하는데 이 정도 계단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신기하네요. 좀 이따가 치수는 재볼게요. 일단 화장실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신발장도 크게 있습니다. 옵션은 다 전달해 있는 거죠. 풀옵션이고 일단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50. 요 큰 창문에서 여기까지 이 벽까지가 3m70이 나와요. 그러면 일반 원룸 중에서도 많이 크고 요런 것만 잘 안 찍는데 신기하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가 150이고요. 저 끝에서 여기까지가 3m30이나 됩니다. 여기 길이는 물론 150이 작지만 저기서 여기까지 3m30이면 많이 크죠. 여기 창문이 또 있고 여기 또 창문이라고 또 이거 블라인드도 있어요. 이야 참 신기하지. 여기 천장,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1m 한 50 정도? 40은 넘고 50 정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불도 따로 끌 수 있고, 여기는 신기하네요. 가격이 5,000에, 5,000에 30이고, 관리비 7만원. 1인 추가비, 둘이 살면 3만원 더 해서, 둘이 사는 거 기준으로 5,000에 40입니다. 저는,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. 집이 좀 이뻐서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